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슈가 나왔는데요. 그 이슈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품 포트폴리오를 영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한번 그 IR 자료를 통해 갖고요. 항암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요거 좀 작아서 잘 보이시나요? 네, 요거 보시면은 SKL27969라는 부분이 있고 임상일상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 4층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좀 속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톡 친구 추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고요.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HERB2019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저희 뭐 상담을 받으시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남겨놓으시면 되세요. 뭐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을 나도 한번 받고 싶다, 언제든지 남겨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조 7천억 정도 투자할 거예요. 이제부터 본 게임이 진행이 된다라고 SK 바이오팜이 그 항암제 쪽에 신경을 좀 쓰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지금 말씀을 드렸던 요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거든요. 이미 임상 일상을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뇌전증 치료제 신약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미국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갔고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신약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라고 얽혀져 있는 그 항암제 영역에도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신약 개발 신기술 도입을 위해서 외부 그 협력도 두 배까지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12조 7천억을 투입하기로 SK 좀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SK라는 그본 그룹이 있죠. 예, 여기서 이만큼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상 일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SKL27969라는 부분인데요. 이 혁신 신약이 미국에서 이상까지 좀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미국 FDA에서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을 받고요.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막 임상 일상을 진행을 했고요. 물론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한 2년 정도 동안에 코로나라는 시대를 거치면서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는데 1년 만에 후딱 나와요. 그러나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임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땐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상부터 3상까지 기본적으로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고요. 3상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4상과 5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적 관찰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상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당장 내일이라든지 모레라든지 2상, 3상, 4상까지 간다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K 바이오 팜이 이 뇌전증 신약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20년, 30년을 투자하면서 지금과 같은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또는 지금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갖고 빠르게 이 임상시험이라든지 이 주기를 좀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의 기술을 여기까지 가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더 빠른 흐름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약 같은 경우는요,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차세대 항암 신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PRMT5는요, 암세포의 증식 및 성장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일종이다. 과 발현 시 발암 및 치료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확인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암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은요, 이 약을 갖고 뇌종양, 비소세포암, 비소세포폐암, 그 다음에 3중 음성 유방암 등 뇌전이암 치료제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SK 바이오팜은요, 그동안은 뇌전증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이 뇌라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도 뭐 여기 밑에 있는 위장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대장 이런 게 아니라 이 뇌전이암으로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뇌종양이라든지 비세포폐암이라든지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한 12조 정도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미 미국을 뚫어버리고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주로 발돋움하고 있는 세노바메이트를 경향해서 뇌전증 시정, 치료제 시장 규모가 64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64억 달러 정도 되면은 한 7조, 8조? 요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SK바이오팜이 거기에 좀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신약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세노메이트라든지 스누시가 신약으로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자신감이 좀 붙었다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 미국에서 전년보다 6배 정도 증가한 782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올해에는 2배 이상을 조금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흐름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 2000억 정도까지는 예상폭을 좀 넓힐 수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도 세노바메이트 기술 수출이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언제 뭐 결실을 맺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세노바메이트 관련 매출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12조 7천억 정도를 투자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항암제 시장이다 라고 했을 때 SK바이오팜 입장에서는 뭐 동떨어져 있는 새로운 영역을 좀 나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뭐 실패를 두려워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일단 성공한 부분도 있고 이미 뇌전증 치료제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거기에서 연동되는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생뚱맞은 위장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소장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관련된 암 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약이 나와서 암을 좀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좀 좋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미국 임상 현황이 있어요. 적응증인데 뇌전향이라든지 뇌전이암입니다. 그 다음에 임상 단계는 1상과 2상 진행을 한다. 목표 모집 인원은 96명이고요. 임상 예상 종료 시점이 2024년 9월 정도이기 때문에 한 2년 정도가 남아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4년 정도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저께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얘네가 세노바메이트라는 약을 하나 팔아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저자는 조금 더 빠르게 2023년 4분기를 얘기하고 있고 어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2024년 1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결국 같을 거다. 어떻게 적자에서 흑자로 어떻게 세노바메이트 하나만 팔아서 그 약 하나만 팔아서 이 거대한 기업이 흑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눌러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6월달에 저희 VIP 연회비가 인상이 될 건데요.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만 딱 120만원으로 저희가 1년에 모실 겁니다. 이거 오늘과 내일밖에 기회가 없다. 앞으로는 저희 허브경제TV를 120만원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민하고 이것저것 재는 단계가 아니고요. 이미 상담이 다 끝나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는 그런 단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뭐 카톡 친구 추가하는 부분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면 이 QR코드 이용을 하셔도 돼요. 이거 한번 긁어보시면 바로 1대1 상담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되게 좀 편리합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허브경제TV라든지 이벤트 관련해서 문의할 게 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요. SK바이오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요. 뭐 무료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